작업을 마치고 친구 집에 놀러 간 에바 씨. 고향 말로 수다 떨고 필리핀 음식도 먹고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요? 야미. 뭔가 아도보 돼. 뭐 아도보? 아도보? 아이가 가네. 아 아이가 가는데. 그만 좀 봐요. 네 봐. 나는 고통 나인 피디모. 와, 에바 씨 친구들 아주 흥이 많네. 내 얼굴 봐봐요. 아까는 너무 힘들 보여요, 그죠? 지금 봐봐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깔깔 웃는 여고생들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있다가 여기 넣, 많이 넣으면 예쁘게 나와요 얼굴. 그거 심플해. 아 요새 못해하. 음악 못 간다. 어 꼴딱 좀 부딪더라고 있는구나. 어나 해. 말하지 마. 그만. 좀. 말해도 돼. 나는 지금. 릴락스 하고 있어요. 잠시라도 이렇게 오이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충청북도 진천으로 갔어요. 하우스 안은 오이 농사가 한창이네요. 잔뜩 밀린 작업에 남편 성진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우아하게 꽃단장을 하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미네바 씨. 어디 가요? 다시 줘, 사모님. 한 번 더 뽑고. 가라고 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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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부 좀 보세요. 아니 여기가 충청도인지 아메리칸인지 모르겠네. 오늘은요 일일 영어 교사를 하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네. Hi. I'm your teacher for today. Hello, dog. Come on in. 이거 영어 듣고 집어. 요 막내는 엄마 모습이 신기한가 봐요. I'm Daddy. It's me. Okay. The next one is stop. Bye bye. 오늘 잘 될 것 같은데요? 옛날보다. 부부가 또 어디 가나 봐요. 왔다. 아니 수박 하우스에는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 필요하세요? 무슨 어디서 무슨 이게 안 맞아. 무슨 안 맞아요? 아 다시 본데 무슨 여기? 안녕하세요. 다시 본가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친구 농사에 다문화 센터 친구들이 일손을 돕는 거래요.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각자 자기들 일도 바쁠 텐데 참 의리 있다, 그죠? 똥풀 이쪽 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인가요? 응. 나 여기 손 이쪽이 넘어, 저기 가요. 그렇게요? 네, 네. 어, 우리 그거 몰랐어, 지금까지. 또 하나 또 배웠네. 아니 이런 건 저기 육류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급 정보도 나눕니다. 제일 재밌는 건 백향과. 백향과. 제일 바쁜 건 오이.
돈 많이 나오는 거는. 돈 많이 되는 거는 뭐예요? 저한테 얘기해줘. 한바탕 웃다 보면 바쁜 농사철을 함께 이기고 또 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겠죠?